정말 많은 분들이 또 팬레터를 요예미 씨한테 보내주셨어요. 궁금하다. 너무 네. 궁금하다. 그러면 우리 요예미 씨 팬분들이 어떤 팬레터를 보내주셨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네. 나 너무 궁금하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닉네임 오늘부터 님에게서 온 팬레터입니다. 미스트롯 열풍이 일던 작년 봄 연관 검색어에 요요미 새벽비가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눌러보게 되었어요. 요요미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노래하는 영상 한 번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없는 거 아시죠? 그날 밤새 요요미의 영상을 찾아보다 오늘부터 찐팬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팬카페에 가입해 닉네임 오늘부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 현장을 찾아와서 응원하진 못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공연을 찾아가 행복을 느끼고 싶습니다. 팬으로서 끝까지 응원할게요. 요요미 화이팅! 너무 좋다. 진짜 감동다. 네. 왜냐면 일을 하시고 직장을 다니다 싶으면 다니고 계시면 이게 진짜 찐팬이지만 이게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고 맞아요.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쯤에서 또 저도 사연이 왔어요. 벌써 왔구나. 띵동 왔는데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엔 최기성님께서 보내주신 팬레터입니다. 어릴 적 좋아하던 혜은이 가수의 노래를 너무나 맛깔나게 부르는 걸 보고 팬이 됐습니다. 요요미 덕분에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 듯한 삶을 살고 있대요. 그리고 또 하루하루 행복하고 아주아주 즐겁습니다. 제 나이를 50 넘어 나를 되돌아보게 해준 요요미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싶대요. 그리고 앞으로도 땅속 마그마부터 우주 끝까지 유명한 가수가 될 줄 믿으며 혜인이 씨의 노래를 추천한다고 하네요. 지금 그 멘트 있잖아요. 네. 땅속 마그마부터 지구 원하면 지금 우주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거 제가 맨날 하는 멘트거든요. 팬분들한테 이거를 여기 써주셨어요. 네, 마지막에 진짜 마그마. 팬이다. 진짜 찐팬이네. 아니 우리 요예미 씨가 이 팬레터를 읽고 좀 눈가가 많이 눈물이 많아가지고. 그치. 저 눈물이 많아서 요예미 씨 눈가 촉촉한 거 보고 저도 누가 눈물을 해. 진짜 진짜로. 울지 말자. 너무 좋은 날이야. 우리 울면 안 돼. 요예미 씨 울면 저도 울어요. 꼭 참고 요예미 씨라는 가수가 대중에게 진짜 제대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저도 그 영상을 봤어요. 혜은이 선배님의 노래를 커버한 영상이 조회수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그게 390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가 100만 조회수였을 때 그 영상을 커버 영상 한 걸 보고 혜은이 선배님을 좋아해서 하는 거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색깔로 그거를 커버했잖아요. 그게 정말 요요미 씨를 통해서 우리 어머님들이나 맞아. 언니분들이 이 옛 향수를 느끼고 응원해 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진짜 좀 제가 너무 복이 많은 사람이고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딱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아빠한테 가수 하고 싶다고 말한 걸 잘했구나. 진짜 근데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팬분들과 같이 끝까지 우주 대스타 땅속 마그마부터 우주 끝까지 되는 걸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레터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요요미 씨가 한번 답가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